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학생들이 논술을 딱 공부를 시작하잖아. 그럼 깜짝 놀래. 어, 이거 논술 국어가 아니네? 사탐이네. 이렇게. 아, 그럼 선생님, 사탐 공부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논술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논술과 사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은 뭔가요? 이렇게 질문들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 논술에 도움이 되는 사탐, 즉 여러분이 사탐을 선택할 때 아, 논술에도 도움을 받겠다 이러면 선택하는 겁니다. 물론 사탐, 사회탐구를 선택하는 목적이 뭐야? 1등급, 2등급 받으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논술 때문에 막 3등급, 4등급 받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1, 2등급 받을 수 있는 사탐 과목 중에 논술과의 연계성을 따지는 거야. 자, 그럼 보자. 일단 수능 체제가 없는 대학부터 가보자. 어우, 수능 공부 안 할래요. 나 수능 안 해요. 수능 안 하고 오로지 논술로 한번 달려보겠어요. 그런데 수능 공부를 안 했으니까 어때? 사탐을 몰라. 어, 자연계 이과야. 사탐을 몰라. 금전고시야. 사탐 제대로 안 했어. 아, 이런 경우. 막 사탐이 4, 5등급이야. 이런 경우 수능 체제를 적용하지 않는 대학이 가톨릭대, 경기대, 광운대, 단국대, 아주대, 연세대, 인하대, 한양대. 자, 이 학교들에서 최근 3년 동안 기출문제에서 나타난 지문들을 막 분석했어. 이 교과 어디서 나왔는가. 봐봐, 여기 봐. 좀 느낌이 오지? 확 느낌 오지? 투지리. 어우, 역사. 이거 별로 안 나오지? 자, 이제 느낌이 왔어. 그럼 어디야? 이쪽. 통합사회, 이건 1학년 때 배우는 거고. 어, 사문, 생윤, 윤사, 정치와 법, 경제가 이렇게 나왔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하면 되겠네. 그래서 사회문화. 사회문화. 자, 사회문화. 사회문화 몇 건? 6건. 야, 그 다음에 윤리와 사상 6건. 윤사. 그 생윤, 정치와 법 5건. 오. 생윤, 정치와 법 5건. 자, 그리고 뭐야? 경제. 이렇게. 자, 이쪽이네. 이쪽에서 여러분이 두 과목을 선택하면 되겠네 하는 걸 알 수 있어. 자, 요 가끔 한국사에서 나오지만 이건 뭐 필수니까 여러분이 잘 할 수 있겠지. 자, 이제 수능 체제를 적용하는 대학이야. 수능 체제 적용하는데 여대. 자, 여대만 한번 정리를 해본 거야. 덕성여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여대만 쭉 정리를 해본 거야. 여대만 정리해보니까 조금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뭐야? 한번 봐봐. 요거 봐. 생윤. 사회문화가 오히려 좀 적네. 생윤. 자, 그리고 경제. 어? 경제가 많네. 생윤과 경제. 자, 생윤, 경제. 이런 것도 나오네. 그럼 경제 나오는 대학을 한번 보자. 이대. 아, 왜 나오는지 알겠다. 이화여대는 인문1, 인문2가 있거든. 인문1은 인문계열이야. 인문2는 사회계열이야. 사회계열에서 뭐가 나와? 경제 문제가 나오거든. 호라, 이거 이제 알아야 된다. 경제 문제 나온 거. 그래서 어, 선생님 저 경제 안 했는데요. 어, 위험하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오, 사회탐구에 경제를 선택해서 막 3, 4등급 나와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네가 지리에서 막 1, 2등급 나오면 지리해. 아, 동아시아사에서 1, 2등급 나오면 그거 해 하고, 경제, 생윤 이런 거 안 했다, 뭐 사문 어려워서 안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어휘집이 있어. 그거 좀 보면 돼. 자, 그 어휘만 정리해 놓은 거 있어. 대리버, 학술적인 대리버, 그거만 정리해 놓은 게 있어. 그거 보면 돼. 자, 이제 어,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성대, 세종대, 숭실대, 중앙대, 외대, 홍익대를 한번 살펴보자. 이거 살펴보니까 요 성대는 교과서 밖에 지문을 내, 얘네들은. 자,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통합사회인데 이건 뭐 1학년이니까 교과 과목 똑같고. 자, 사회문화 제일 많이 나오네. 사문. 그리고 어디야? 윤리와 사상. 어, 경제가 8건. 어, 이거 잡아. 건국대, 서강대. 야, 서강대. 이게 서강대 인문계열과 인문사회계열과 경제 경영 계열. 아, 이게 삐딱하게 문제가 경제 경영은 서강대 경제 경영이 있거든. 따로 출제를 해. 경제 문제. 그래서 이게 8건으로 많은 거야. 성균관대도 살짝 경제 문제가 많이 나와. 경제가 경제 건수가 나온다는 거.
자, 이제 세종대, 숭실대. 숭실대도 이거 뭐 인문투가 있으니까 상경계열이 있으니까 중앙대 상경계열 있고 외대 요거 사회계열 있고 하니까 그렇게 출제된다. 자, 그래서 홍익대는 아예 문제 1번, 2번 해서 인문 문제와 사회계열 문제가 있는데 이거 둘 다 쳐야 되거든, 얘네들이. 자, 그래서 일단 의외로 경제 문제가 많이 나오네. 자주 나오네. 그리고 사회 문화가 원탑이네 하는 거 알 수 있어. 자, 그다음 볼까 이제? 이제 경북대, 부산대, 연세대, 미래항공대 해서 이제 수능 최저 적용하는 대학 중에 이제 좀 지방 쪽에 있거나 좀 이렇게 멀리 있는 대학들을 한번 보자 이거. 그러면 요게 경북대가 희한하게 상륜, 연세대 미래가 사회문화는 없어, 그지? 이렇게 빠지고 항공대는 사회문화 생륜. 그리고 한국지리 특이하게 지리 하나 나왔네. 그 세계사 경북대 한번 나왔네. 이렇게 경제. 자, 이제 부산대는 교과서와 연계된 내용인데 교과서 직접 발췌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 좀 분류하기가 곤란해서 교과서 지문이 아니어서 빼버린 거야. 이렇게 빼버렸어. 대략적인 거 이제 살펴봤어.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본 걸 정리하면 27개 대학에 분석을 했어. 부산대는 이제 교과서 박 지문이니까 제외하고 보자 이거. 제일 봤더니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 이거. 제일 많이 나온 순서가 뭐냐. 1번 원탑 사회문화 생륜. 사회문화와 생륜 중에서 좀 선택을 하면 좋겠다 이거. 그 다음 윤리와 사상 경제 17, 16 요거. 정치와 법 그때부터는 좀 떨어지지 순위가. 그래서 요 4개 과목, 요 4개 과목. 오, 경제가 중요해. 경제가 요 4개 과목. 자, 이제 정치와 법까지 해서 5개 과목을 생각하자. 5개 과목. 그 다음 뭐 세계사든 5번, 이제 뭐 지리가 3번, 3번 이렇게 나왔네. 자, 이제 요것만 보면 참고가 되겠지? 야, 뭘 선택해야 될지? 야, 요거. 자, 여기서 두 과목 선택하면 되는데, 쌤, 저는 여기서 3등급 나올 것 같아요. 그래, 좋아. 그러면 이런 데서, 뭐, 지리나, 세계사나, 동아시아사, 이런 데서 2등급 맞을 수 있으면 이거 선택하고, 이거는 어떻게 한다고? 여기 관련 교과 내용의 용어, 어휘, 대칭어, 요 개념 정도만 익혀도 돼. 심지어, 야, 성대 합격하는 학생 중에 있잖아. 자연계 학생이야. 과탐했어. 근데 붙었어. 의집 보고 붙었어. 의집. 의집에 나온 단어 보고 붙었어. 그러니, 요 정리해놓은, 교과 내용을 정리해놓은 단어 정도는 누구 책을 보든 상관없어. 그거 보고 공부하기 바래. 자, 논술은 뭐라고? 국어 문제 아니야. 뭐, 사탐 문제가 많이 나와. 사탐 문제가. 왜? 논술은 통합교과거든. 국어와 사탐의 통합교과. 심지어 영어 제시문 나오는 데도 있고 수리문제, 수학 나오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통합교과니까, 인문계가 배워야 되는 통합교과니까 사탐을 배제할 수가 없지. 그래서 사탐 용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여기까지 박기호 논술입니다.